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이트 빈이에요. 오늘은 옆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택배들을 개봉해 볼 겁니다. 딱 이틀치 택배가 모인 건데, 정말 너무너무 많죠? 몇 개는 제가 구매했고요. 몇 개는 선물 받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한 겁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피규어가 있는데요. 짠! 와, 엄청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네. 대박. 어떤 분이 탈덕을 하셨는지 이 펑코 미스테리 미니 피규어를 풀세트를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더키버니를 갖고 싶어서 풀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72분의 1인 벤슨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 우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우디는 6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흔한 아이템입니다. 저도 요 아이가 나왔었거든요. 끈도 배색이 따로 되어 있고, 옷에 이런 프린팅이나 여기 보안감 배지, 총집이랑 링이랑 발 뒤꿈치까지 엄청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은 버즈.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버즈는 살짝 이렇게 대머리 같은 모습이고요. 작은 몸에 비해서 도색 미스도 거의 없고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버즈도 6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흔한 아이템이고요. 다음은 불스아이. 불스아이는 12분의 1 확률로 나오고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댕청한 눈에 발바닥에는 앤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제시.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모자의 끈이나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 몸통에 이런 디테일이 다 살아있고요. 머리에 이거 묶은 것까지. 제시도 12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보핍.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보핍은 토이스토리 4의 착장으로 입고 있고요. 여기 지팡이랑 바지를 입고 있고, 여기 망토 밑에 레이스 표현이나 망토 안쪽에 있는 도트 패턴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핍도 12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기글.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기글은 저도 예전에 뽑았었는데요. 이것도 12분의 1 확률로 나오고, 모자나 옷, 도색 모두 괜찮고, 머리에 이 동글동글한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이 이렇게 생겨서 세워놓긴 조금 힘들어요. 사이즈 비교를 하자면 요 정도. 그리고 다음은 컴백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엄청 귀엽게 생겼고요. 요 아이가 제일 조그매요. 기글이랑 비교하면 요 정도 사이즈 차이고, 우디랑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를 보입니다. 컴백할은 36분의 1 확률의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다음은 개비개비.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개비개비는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머리 이렇게 양갈래로 묶고 있고, 얼굴에 주근깨, 원피스의 도트 패턴까지 아주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 뒤에 이 소리상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비개비는 24분의 1 확률의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포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포키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네요. 발바닥에는 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디랑 함께 있을 때 사이즈 차이는 이 정도. 다음은 벤슨.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벤슨은 72분의 1 확률로 엄청나게 레어한 아이템이고요. 눈에 섀도우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실제 외모보다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그리고 몸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고요. 개비개비랑 있을 때이 정도 사이즈 차이를 보이고요. 개비개비가 살짝 오렌지 캐런님이랑 되게 닮았거든요. 오렌지 캐런님과 캐런님의 남편인 런남님을 굉장히 닮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캐런님에게 갈 예정입니다. 짜란! 다음은 렉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렉스도 무려 72분의 1 확률로 엄청나게 레어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댕청댕청하고 엄청 귀엽게 나왔고요.
팔을 벌리고 있고 짤똥하고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렉스랑 또 나머지 캐런님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렉스를 좋아하시는 브로디님께 갈 예정입니다. 대망의 터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더키버니 피규어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 요 펑코 미니 미스테리 피규어를 꼭 갖고 싶었거든요. 요렇게 갖게 됐습니다. 동글동글하고 아주 귀엽게 나왔고요. 그 다음 버니.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후크도 있고요. 게슴츠레한 눈과 몸의 배색도 잘 들어가 있고요. 등 뒤에 이 흰태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제가 이베이에서 구매를 하려고 알아봤었더니 두 개를 합쳐서 한 5만원대, 4, 5만원대에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세트로 7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더키버니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랑 공동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주인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물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한 건데요. 그래서 따로 리뷰는 안할 겁니다.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요렇게 잘 포장돼서 왔고, 이거는 토이스토리 트럼프 카드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것도 토이스토리인데요. 상태 너무 괜찮다. 토이스토리 클립이에요. 알린, 제시, 우디, 버즈, 라쏘. 이렇게 다섯 개가 세트로 있는 클립입니다. 이거는 되게 소장가치가 있길래 저도 탐내하고 있었는데 선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선물입니다. 되게 조그맣지만 디즈니 픽사 카라고 적혀 있고 토이스토리랑 카가 콜라보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애들이 귀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물로 골랐고요. 요거는 노아스토리 노아님의 생일 선물로 구매를 했고요. 노아님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3개나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수량을 맞춰서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에 있는 소품샵 메이 언니 잡화점? 거기서 전에 50% 세일을 했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몇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짜잔! 스누피 빗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거다. 미키마우스 키링. 그리고 요것도 선물용. 짜잔! 스누피 보드예요. 그냥 이 플레이트 보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 홈카페로 이쁘게 이렇게 데코해서 먹는? 요거 두 개는 모모 언니 신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모 언니를 안 만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원래 크리스마스 때 모모 언니랑 저희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둘이서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짠! 이거는 캐릭터 상품은 아니고요. 요거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특이한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짜잔! 엄청 무겁거든요, 이게? 짠! 이렇게 간식 냉장고?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간식이 들어있는? 어마! 다 빠지고 있어. 아, 이게 음료수가 있어서 엄청 무겁구나. 이렇게 간식 냉장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아서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달다구리한 거를 왕창 보내주셨네요. 짠! 이렇게? 무거워. 과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것질은 별로 안 하는 편이라서 요거는 동생이랑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택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다짜고짜 보내주신 거라서 저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우.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잔. 이렇게 엄청 큰 박스에 어떡하지?
너무 어마어마한 걸 봐버렸어. 이거는 일단 오늘 찍고 언박싱 영상은 찍고 리뷰는 따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랑 제가 구매한 거는 따로 리뷰를 올릴게요. 이거 2탄으로 준비를 해야겠네. 너무 많은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짠! 토이스토리 이거 손수건. 손수건이에요. 토이스토리 손수건. 두 번째도 또 이번에도 토이스토리 손수건이에요. 다음은 또 토이스토리 손수건. 몇 번을 한 거야? 오잉? 이번에는 산리오, 이게 얘가 쿠로미인 것 같은데? 쿠로미 수면 양말. 이분이 요즘에 제일 복권에 엄청 하고 있어서, 요렇게. 산리오. 얘는 헤어밴드 같은데요? 너무 많아. 스미코도 있어요. 이 칠판지우개는 저도 있는 앤데, 요 네코. 여기에 또 네코. 귀여워. 요건 저 없는 거예요. 스미코 구라시 딸기 세트. 이건 뭐야? 타올. 이거는 폼폼풀인 타올이에요. 아니. 뭐야, 이건 또 컵이야. 이번엔 컵이. 대박. 요거, 토이스토리 접시. 또 있어. 나 이거 솔직히 갖고 싶어 했던 건데. 딸기 유령. 대박. 아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또, 산리오, 무슨 케이스인데? 플레이트만 이렇게 세 개예요. 이게 랜덤이라서 겉에 요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컵도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랜덤인데 오우, 엄청 플렉스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살짝 보고 놀랬던 게 A상. 이게 이번에 토이스토리 25주년 제일 복권의 A상이에요. 제일 높은 상. 요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데, 너무 대박인 선물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매한 것과 선물 받은 것들을 개봉해 봤는데요. 오늘 언박싱한 것들은 따로 리뷰를 만들어서 2탄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2탄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짠, 이거는 제가 추가로 구매한 게 있어서 이렇게 쿠키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아트토이 작가님께서 최근에 피규어를 런칭하셨는데, 딱 오늘 컨셉에 잘 맞는 피규어가 나왔길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 이렇게 편지가 있고요. 와, 손편지야. 신우 작가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요거 뭐야? 귀여워. 일러스트 엽서 한 장이랑 스티커? 스티커랑 작가님 명함. 우와! 대박. 되게 크다. 짜잔!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컨셉으로 나온 피규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노아님 생일 선물을 너무 늦게 준비를 한 바람에 엄청 죄송했는데, 요렇게 해피 버스데이 피규어가 나왔길래 이게 딱이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짜잔! 이렇게 랜덤 피규어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중에 2개는 선물을 할 거고요. 하나는 제가 가질 거예요. 무엇을 가질까?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귀엽죠? 베이비 고스트 베어. 솔직히 이 작가님 거 아트토이 피규어를 갖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아트토이 피규어는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제가 또 잡덕이라서
비싼 거 하나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블라인드 피규어 여러 개를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박스가 깨졌어. 나머지 두 개는 말짱한데 얘가 박스가 파손이 조금 있네요. 이거를 그냥 제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짠. 다 귀여워요, 진짜. 시크릿이었구나, 이게. 이것도 되게 귀여운데. 시크릿이 두 가지고 이렇게 총 12가지 디자인에 엄청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저는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베이비 고스트 베어의 딱 기본 타입인 요거 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이게 일러스트보다 진짜 실물이 훨씬 귀여워요. 제가 더보기에 작가님 인스타그램 적어둘게요. 저도 사진 보고 너무 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개당 14,000원에 구매를 했고, 이게 일반 팟마트나 뭐 이런 데 피규어보다 조금 커요, 사이즈가. 그거 참고하시고. 어떡하지? 너무 두근거려. 두 개는 노아님에게 드릴 건데, 컬러감이나 이런 게 되게 노아님 취향이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원하시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선물하도록 하고, 요거 개봉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이렇게 깨진 게 조금 아쉽지만, 박스는 그래서 보관을 못 하겠네요. 그냥 뜯어볼게요. 야, 이것도 포토카드가 있을까? 안 보고 꺼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무게를 맞추는 용도랬어요. 그러면 좀 가벼운 게 들어있나? 가벼운 거? 이런 건가? 나 얘네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 요것도 솔직히 귀엽긴 하거든요? 요것도 귀여워. 아, 이것도 귀여웠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져보면 모양으로 아마 딱알것 같아서 만져보지 않고 그냥 꺼내볼게요. 네, 이거 진짜 제가 엄청 갖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 눈을 감고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 둘, 뭐가 나왔을까? 뭐지? 아, 하나, 둘, 셋. 제가 아까 귀엽다고 했던 거, 요거. 카드도 있어. 우와. 우와. 포토카드가 진짜 그냥 카드예요. 대박. 아, 너무 귀엽다. 더블 기프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진짜 카드예요. 이렇게 실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렇게 선물 상자에 리본까지 메고 있고요. 선물 상자를 베어 문 거야? 너무 귀엽다. 여기도 이렇게 물었어. 핑크색이 엄청 귀여운 곰이 있습니다. 선물 상자랑 리본은 유광이고, 이 곰은 무광 처리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다. 여기 발꼬락 보이세요? 발꼬락? 발꼬락이랑 이 엉덩이. 진짜 귀여워. 아, 대박이다. 와, 그리고 이거는 일반 랜덤 피규어보다는 조금 묵직해요. 재질이, 소리 들리시나요? 재질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재질이고요.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요 아이들이랑 제가 선물해드린 다른 아이들이 궁금하시면 노아스토리 노아님 채널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쿠키 영상은 여기까지.